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잊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매우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이 늙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어떤 분별력, 육체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약해져서 선악관을 판단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 엘리의 나이가 약 98세 정도가 되었을 때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들들, 예,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어떤 정말 성전 안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성적, 또 윤리적, 도덕적 악행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소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세습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재정 비리, 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지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단지 엘리 시대의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그런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듣게 되고 또 보게 되며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지금 조용히 타이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제 아버지와 이 자녀들의 관계가 대화가 되지 않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경계하고 경책하며 그렇게 권할 때에 그것이 아이들이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지금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그냥 뭐 충고 정도 한마디 하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엘리는 아버지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자녀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어떤 무감각 속에서 이 악행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책망하고 충고하는 건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지 싶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충고하고 이 상황들을 좀 점검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목회자의 가정도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책벌을 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이 자녀 교육을.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7절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채찍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막 어떤 체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어떤 뭐 규정이 있고 한계가 있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를 주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요즘은 이게 막 많이 뒷바뀌었어요. 가정에서도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자녀들 어떤 신앙적인 문제 특히 더 하죠. 그래서 교회에 맡기고 담임 목사님께 맡기고 담당 교육자에게 맡기고 그런데 그것이 또한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집에서 안 되는데, 부모님조차도 통제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아니면 목회자라든지 담당 교역자의 이 역할도 한계가, 이러면 또 핑계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정에서 부모들이 1차적으로 자기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이 신앙 교육에 대한 우선적으로,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밖에서든지 집 안에서든지 여러분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좌우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 부모님들이 영적인 제사장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어떤 정체성, 부모님들의 역할, 부르심, 사명들을 잘 일깨워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 교회의 역할이 있고 가정의 역할이 있고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고 또 교역자들의 역할이 있고 교사들의 역할이 있다. 이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엘리의 가문, 엘리 집안들, 엘리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점점 쇠락하고 쇠퇴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저절된 후에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서원으로 드려진 이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매년 이제 한두 차례씩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 저러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자라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육적으로도 자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신앙의 훈련과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런 은총을 받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라시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키가 점점 자라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성장과 성숙의 모습,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요, 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 혹시 손자, 손녀들 지금 키가 자라고 있는데요.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이 성장의 단계를 이루고 있는데 혹시 영적으로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아이의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천국의 확신은 있는가? 말씀에 대한 확신은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확신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결혼도 다 하고 이제 다 독립해서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10의 1조를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주의를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선과 악인지 진리이신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형적 아이로 자라고 있는 그런 우리 자녀는 없는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1차적인 책임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있다. 목회자로서 그 전 이전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남편으로는 아내 역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물론 이제 아내가 먼저 믿은 가정이라면 이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은 이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 이 부분들을 잘 살피고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단계에 가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축복을 주러 오든지 또 한 가지는 뭐요? 심판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의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또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7절에 너희 조상의 집, 이 아론의 가문입니다. 아론의 조상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왔을 때, 그때 그렇게 애굽의 종노릇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렇죠? 열두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어지고요. 제사장으로 부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일들, 주의 일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분향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으며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정말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왜요? 성전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토록 그들의 몫을 구별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일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화제의 몫으로만으로도 충분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탐심하고 탐욕하고 그 직분을 권력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우선인가 자녀들이 우선인가, 자녀들이 우상은 되고 있지 않느냐. 자녀들이 아빠 엄마 오늘 내가 시험 보러 가야 돼요, 뭐 공부해야 돼요, 오늘 하루만 좀 빠지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 예배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그래, 뭐, 한번 빠지는데, 뭐. 고3 때인데, 너 공부부터 먼저 해라. 대학 가면.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1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중고등부, 청년부로 올라가는데, 요즘 몇명 남는다고요? 2명 남아요. 다 떨어지고. 100명의 아이가 시작하는데, 청년부에 가면 2명 남는다고요. 그래, 한주 빠지는데 뭐. 공부부터 먼저 해라. 대학 가고 나서 신앙생활 하자. 취직부터 해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입니까? 예배입니까?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아, 이제 성인인데요. 아이들 스스로 다 하죠, 뭐. 아이들 스스로 할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 자녀들 너무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것, 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하나님의 목, 이미 제사장의 몫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이미 다 구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말라기 3장에 여러분, 첫 소사문 11조. 뭐라고 얘기하죠? 도둑질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도둑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뭐요? 내가 선포하노라.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제는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살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카베드 무겁게 아주 중히 최우선순위 가장 존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존중, 하나님 존경, 하나님 사랑.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31절에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뭐요? 장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고. 또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는 너의 집에, 내 처소에는 환란을 내가 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중에도 내 집과 내 가문과 내 자녀들은 내가 심판하게 되고 내 가정이 환란을 보게 되고 내 가정에 노인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장수하지 못하도록.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어요. 요절해요.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루아침에 한날에 죽게 될 것이고 이 당할 표징이 그 일이 너 앞에 표징이 될 것이다. 심판을 준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3장 4장에 가보면 한 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35절.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청하노라. 나중에는 그렇게 구걸하고 그렇게 비참한 처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가정의 신앙교육,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엘리는 지금 책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불순종한 그런 죄악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자녀를 대신해서 우리 부모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자녀로서 내가 또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또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특별히 지금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과 이것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예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세요. 와서 뭐 경고한다든지 뭐 그런 것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경고, 기회 이 부분들을 또 잘 살펴서 가정을 세우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런 또 신앙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배다. 이 부분들을 또 잘 살피고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리 God first 예배 first 모든 신앙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의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대대로 여기에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실제적인 성공과 실패가 걸려있다는 것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 때로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 신앙이 성공하면 믿음이 성공하면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우선순위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주어진 특권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 훈련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제1주의로 가장 우선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이 최고인 우리의 가장 또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